자, 그렇다면 이번 한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좋았고 반대로 좋지 않았는지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종목 6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베스트 종목부터 세 종목 보자면요. 줌비디오, 그리고 트위터, 나이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로는 니콜라, 예, 코티, 그리고 금융 관련된 ETF, XL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워스트는 김동관 팀장님이, 예, 요 나이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아, 나이 순위 아니고요. 네, 그럼 뭐예요? 워스트 나쁜 거 듣고 네. 끝에 좋은 거 들어서 그렇죠. 깔끔하게 끝내자는 차원이지. 나이가 절대 아니죠. 뭐, 나이 차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우리 교수님한테 배워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쁜 것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습성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냥 야자하세요. 미국 스타일로. 예, 워스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니콜라. 아, 이게 뭔가 뭐 SEC에 관련된 뭐 수사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 좀 전달이 돼야 그나마 기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직 없어가지고 네. 니콜라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SEC 그리고 법무부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네네. 과정에서 뭐 사실 나온 게 없죠. 그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이 열띤 토론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사실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제였죠. 9월 23일에 이제 도이체 방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에 있어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니콜라에게 있어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신규 파트너십 그런 부분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어제 9월 24일자에서 바로 이게 터졌습니다. 이 BP라고 하는 브리스톨 페트롤리움이라는 네. 영국 최대 네네. 석유회사죠. 그 회사에서 사실 이 니콜라와 합작을 해서 이 수소차 관련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9월 23일자에서 9월 네. 24일자 하루 만에 바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 가장 이렇게 사랑하고 파괴적 혁신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네. 네, 그분께서 사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 니콜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니콜라는 그래도 지금 기술력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애리조나에 그런 공장을 건립하거나 그런 특정한 시제품이 나오거나 네. 했을 시에는 정말 파괴적인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물을 했었는데 네. 오늘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15달러로 15달러요? 3분의 1을 그냥 자른 거예요? 네, 지금 오늘장으로도 이미 아이고. 신저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네. 또한번이 사실 이 트레버 밀턴이 이 니콜라와 동일한 그런 정말 입지점명한 중요한 인물인데 네. 그렇게 사임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언급을 그렇죠. 했어요. 웨드 아이브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 굉장히 이런 CEO들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트레버 밀턴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고 또 하나는 사실 배터리 데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네. 이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데이에서 그런 차량 비용을 감소하고 뭐 2만 5천 달러짜리까지 그런 차량 비용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소 전기차가 얼마나 매력 있어질지 그쵸. 의심이 든다고 테슬라를 그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그런 코멘트를 남겨서 네. 니콜라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코멘트를 남겨서 굉장히 지금 그분이 혹시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아, 뭔가 그러니까요. 스탠스가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서. 사실, 아, 지금 그리고 팀장님께서 너무 니콜라 얘기할 때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팀장님이 너무 이렇게 그렇죠. 너무 진중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중한데 더 진중하게 느껴져요. 우리 약간 좀 텐션 올려서 어두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이게 니콜라 아직 못 팔고 손절 못 하시는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 쉽게 손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 더 악재를 말씀드리면 또요? 힌덴버그 여기서 네. 뭐또 아, 발견했대요? 추가 내용이 있지만 네. 아직 복원하지 않았고 있다라고 지금 어제 또아 이러면 안 언급을 되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많이 사실 났을 텐데.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웃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네네. 웃으실 필요는 없고. 네. 아, 근데 지금 이게 네. 보니까 신저점이거든요. 네. 신저점에 모든 분들이 손실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힌덴버그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뭔가 말만 해도 있을 거야라고 말만 해도 주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요한 거는 밀턴이 어떤 뭔가 회사의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왜 조심하냐면 이를 모든 사람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들은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제가 보기에 왜 이런 상황인데 기업이 가만히 있는지 답답하고, 예, 답답하고요. 저는 그게 화가 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 지금 계정을 없애고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 안 되거든요. 저는 나름의 이제 긍정적인 해석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제 GM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GM 쪽에서 이제 압박이 온 거죠. 너 자꾸 이렇게 막 트위터나 SNS 이런 데서 나서고 그러면 더 기업 이미지 안 좋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좀 해결을 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 예, 예. 예. 신락 같은 정말 신락 같네요. 예, 예.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제가 한번 소설을 써봤어요. 예. 근데 이게 예. 아 뭐. 긍정적인 뭔가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털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 측에서 팩트,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팩트를 제시하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시름을 겪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종목, 가장 무거운 니콜라부터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티도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사실 이 9월 초에 이미 네. S&P 500에서 네, 이렇게 편출이 되면서 네. 굉장히 슬프세요? 아, 네. 잠깐 팀장님. 아니,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코티가 사실 제가 이 화장품 업계를 네. 굉장히 또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네네.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오늘은 이 코티를 얘기를 드리면서 로레알을 좀 준비를 했어요. 로레알? 네. 왜 그러냐면 네. 코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거의 50%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개 분야를, 두 개 사업 부분을 네. 아예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만 하더라도 이 코티에서 이 P&G의 120개 브랜드를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2016년에 이렇게 S&P에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네. 4년 만에 막을 내렸죠. 그와 반대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로레알, 세계 최대의 화장품 기업이죠. 이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부터 이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계속해서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이미 이 디지털화를 완전히 생태계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전 직원들에게 이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시킨다든지 네. 특별히 디지털 부서를 설립을 한다든지 네네. 그렇게 했고요. 네. 이 매출이 지금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로레알이 64%가 이커머스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발전을 시켜온 결과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알리바바, 텐센트, 네. 뭐 네. 페이스북 이런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특정 앱이 있는데 모디페이스라고 해서 모디페이스요? 네. 어플로 자신의 얼굴을 뭔가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화장품을 추천을 해주거나 네. 자신의 피부 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바일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등을 하는 등 네. 계속해서 이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25% 정도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이게 보면은 로레알뿐만 네. 아니라 어제 저희가 라이프로레인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이미 온라인 시장에서 입지를 다 다져놓은 기업들은 아무리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소비 심리가 꺾여 있어도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오프라인을 상쇄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이커머스 시장에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네, 기업과 아닌 기업의 확연한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네.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예, 이커머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요 이제 인터페이스 얼마나 이제 잘 이렇게 만드는지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도 실적 더 늘리는데 네.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티 지금 여기 시청자분 한 분이 뭐 호띠 또 뭐 이런 우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코티요. 예, 코티라는 기업입니다. COTY라는 기업이고요. 이름 예, 잘못 지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냥 네. 들으셨나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코티.
NTT라는 기업이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서 과연 온라인 쪽에서 역량을 더 키우게 될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레알처럼 과연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해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부진한 실적의 움직임이 어떻게 좀 턴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초에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 있었는데 그때 도이치뱅크가 얼마랬죠?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전에 니콜라에서 도이치뱅크 관계자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길래 네. 저는 자기네들이랑 잘하지.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거야. 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 얘기 하세요. 네네. 어차피 도이치뱅크는 이 방송 안 보기 때문에 예, 마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뭐 모두가 아시겠죠. 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네. 그곳에서 지금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네.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지금 검은 돈에 연루된 이런 글로벌 은행들에 대해서 네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체뱅크가 1조 5천억 달러로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은 금액을 이렇게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은 사람은 검은 회사를 알아보는 건가요? 참나. 네. 그래서 지금 이 업기 은행들이 사실 뭐 이런 테러 단체 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등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특히 은행, 뭐 기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인데 이 신뢰도가 거의 뭐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이번 주 진짜 워스트 기업 중에서도 네. 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미국이나 이런 관련된 뭐 홍콩이나 이런 자금 많은 데서 자금 대거 이렇게 인출해서 좀 안전한 은행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없을까요? 그런 이제 전문용어 세탁이라고 그러죠. 돈 세탁. 뱅크런 아니에요? 뱅크런이요? 아, 뱅크런인가? 빼서 돈을 빼서 딴 데로. 네, 뱅크런. 예, 네, 그거 하죠.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할까 봐 그렇게까지 그 은행이 정말 폭삭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약간의 평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네. 왜냐면 이제 밴드를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다 같은 지금 식구들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좀 이따 뉴스가 나오겠지만 네. 약간의 관행처럼 지금 또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관여가 돼 있고 예, 이게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한 거지 뭐 안 한 어딨냐 안 한 은행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약간의 지금 묻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누군가 계속 얘기하면 이게 커지겠지만 사실 은행이 상당히 로비를 잘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금융이. 예, 한번 터지고 나서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외에 약간의 좋아지는 모습. 바로 이제 어제 반등했거든요. 의외로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예, 그리고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이 로비스트들의 맞아요, 맞아요. 활동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예, 바로 그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바로 예, 저도 어렸을 예, 때 그 예. 드라마 로비스트를 예, 보면서 그겁니다. 예. 굉장히 로비스트 예, 꿈꾸기도 그러니까 했는데 굉장히 있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 네. 보지 마시고 이제 관망하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까지 워스트 종목 봤고요. 이제 베스트 종목은 좀 분위기를 예.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디오. 예, 준비디오인데 얼마나 좋았나요? 준비디오는 제가 22% 올랐습니다. 주간에.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할 때 네. 여기는 아니지만 혹은 대통령이 만약에 G20 정상회의 할 때 그게 줌입니다. 줌. 다 줌 써요? 그냥? 네, 다 줌이에요. 줌인데 구글 미트 이런 거 안 쓰고요? 예, 줌을 쓸 때 대통령이 지금부터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하겠다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다 줌입니다. 다 줌. 아, 이게 뭐 옆에 뜨는 게 없군요? 없죠. 다 줌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칠판 기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줌입니다. 판서 기능. 네, 그러니까 줌이라서 학원, 무슨 교육시설 다 씁니다. 줌을. 아. 그래서 주가가 올해 6배가 올라왔습니다. 6배? 네, 6배. 실적도 그만큼 좋아졌죠. 좋아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뭐 355% 끝났습니다. 이 기업은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디 가셔갖고요. 뭐 스카이프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준비디오가 그렇게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고요. 전 안 써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네. 얘기할 때마다 뭔가 딱 그분의 딱 마크가 되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 실판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마크가 돼요? 예, 말할 때 종이만 딱 강조가 되는 100명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글 미팅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줌 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줌이 상당히 다양한 기능도 있고 저희도 네. 쓰고 있고 네네. 주말에 제가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40분까지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네, 그 이상 쓰게 되면 돈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학교 못 가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영상으로 수업하잖아요. 네. 다 줌 쓴다고 하더라고요. 다 줌이고요. 네.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캐나다 역시 줌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줌을 먼저 다 알고 있어요. 꼬마애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스카이프 잘 모릅니다. 줌이 됐어죠. 나중에는 얘들아 우리 줌에서 만나 약간 이런 거 될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있어 걱정스러운데 정말 우려하신 것처럼 그게 또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줌 비디오가 실적도 주가도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트위터가 왜 올랐어요? 트위터 요새 트위터가 좋나요? 진짜 아주 미스테리한 기업입니다. 9.63% 올라왔는데 피보타 리서치가 잘 보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를 36달러에서 59.75달러로 올렸거든요. 왜요? 75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5. 굉장히 아니, 75센트를 세부적으로. 굳이 차라리 60을 하든지 뭔가 좀 뭐 본인의 어떤 무슨 뭐 디테일한 거죠. 자기 생일이 7월 5일인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제시할수록 뭔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철이 트위터가 잘 나간 철입니다. 왜요? 가을에 선거철. 대선에. 대선에 딱 쓰지 않습니까? 받지 뭐 이런 거 내가 공약도 걸고 이런 부분이 나와주다 보니까 약간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월간 학생 사용자가 4억 명이 돌파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약간의 흘리는 기사인데요. 네. 우리가 구독 서비스 할게 기대라는 말을 했거든요. 무슨 구독 서비스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데 했더니 지금 구체적으로 아무 나온 게 없어요.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뭔가 저도 싶은데 이 유튜브는 구독을 하게 되면 그 광고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예. 근데 여기는 글쎄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 만약에 안 나오면 큰일 나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평가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뭐. 사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트위터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는 많이 안 쓰고 트위터 안 쓰죠? 저는 정말 2010년, 2011년 그때는 자주 썼는데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저는 그렇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잘 안 하는데 팀장님도 안 쓰시죠? 네, 안 저도 안 그러니까요. 씁니다. 제가 보니까 제 아는 분 중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 뭐 이왕님 고수님 같은 분들은 쓰시더라고요. 트위터를 열심히 지금 아니 지금 안 나오신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고전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SNS니까. 아는 분 중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맞아요. 트윗을 하잖아요. 트윗을 많이 하고 또 일론 머스크도 역시 하고 있고 상대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 선거철에 가까워지면 많이 쓰시니까 그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나이키가 나이키입니다. 베스트 종목이네요. 나이키는 이제 실적이 나온 다음에 18개 IB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무려 17개가 매수 의견, 하나만 보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는 잠깐 빠졌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발이 한 20만 원 돈 하지 않습니까? 나이키 주가가 지금 한 130달러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비쌉니까? 신발이요. 신발이 비싸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십시오. 아니 근데 반 본부장님 그 20만 원 넘는 신발이요. 나이키 중에서도 비싼 거예요. 맞아요. 비싼 비싼 제가, 선물을 제가 깜빡하고 모자를 안 가져왔는데 비싼 신발이고 사실 이제 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여기 나오는 주요 그 IB들 의견을 보게 되면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 그쵸? 신발은.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다는 신발의 메이커고 브랜드고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중국 가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신습니다. 나이키를. 미국과 어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는 과정에서도 신기 때문에 지역별로 봐도 다 신는다라고 하면서 극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올 만하고요. 최고의 목표 주가는 160이었습니다. 160달러.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키는 뭐 신발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집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뭐 트레이닝복도 많이 입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 룰루레몬이나 이런 나이키 관련한 제품들이 굉장히 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린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뉴욕증시 체크포인트 보겠는데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만 간단하게 확인해볼까요? 오늘 뭐 내구주주문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추가 부양책이 약간 논의가 될듯말듯 하원에서 물론 이제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한번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백신에 대한 그 시장의 약발이 거의 안 먹힐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또 한 번의 실망을 준다 그러면 역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술주의 모습을 지켜보시도록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양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좀 전해진다면 갈팡질팡하는 시장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에 좀 촛불을 터뜨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스 스탁의 종목 발굴 오늘은 달러 제너럴
달러 제너럴? 달러 제너럴입니다. 네. 한국의 다이소 같은 싼 물건을 파는 1달러 예, 샵.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대단한 기업인 게 사실은 네. 이제 5년 전에 철수했습니다. 에임에서 에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가운데 있는 쪽이거든요. 네. 굉장히 조금 영업하기 어려운 구간인 지역인데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 오. 그 정도로 많이 확산하고 있고요. 심지어 모든 공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저렴한 물건 사는 어떤 약간 네.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재개장하면서 여기 어떤 걸 효과를 갖고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수많은 직원을 뽑아갖고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상권을 올려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아,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걸 저희가 또 발굴했습니다. 네, 달러 제너럴. 이게 비슷한 기업이 또 있다면서 뭐 달러 트리. 달러 트리는 완전히 1달러 샵이고요. 아. 달러 제너럴은 1달러 샵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품까지 아우르. 조금 더 저렴한 네. 것보다. 약간의 뭐 어떤 컨셉이냐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아.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서 동네마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멀리 가기 힘든 두부를 살 때 네. 물론 두부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살 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뭐 다이소라는 매장만 가봐도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엄청난 저렴한 가격에 그걸 팔고 있어서 사실 이제 뭐 가계 경제가 어려워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고품질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소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장바구니 하나 채우다 보면은 이거는 10만 원 그냥 넘을 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달러 제너럴 관련해서 US스타 오늘의 종목 발굴로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저의 고주와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US스타의 장수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